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질문이었는데, 카멜로하고 나와야 할 스탠스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근데 제가 답변하기로는 나와야하고 카멜로의 스탠스가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면은 좀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저는 왜서 있지 않다고, 괜찮다고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오야나 카멜로의 자세가 서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준에는 크게 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기본으로 연습하는 스탠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체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일단 나오야나 카멜로의 트레이닝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견이 없을 정도로 몸을 숙인 상태가 보여요. 우리나라 국내 체육관만 하더라도 제가 체육관 다섯 군데 다녔지만은 각각 스탠스, 추구하는 스탠스가 달라요. 몸을 확실하게 숙이면서 좀 옛날 스탠스로 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좀 아마추어 출신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한 부분은 약간 이렇게, 약간 서 있죠. 아까 전에 이거보다 더서 있죠. 그리고 팔도 좀 빼가지고 이렇게 좀 쳐내고 이렇게 아마추어 형식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추구하는 다리 너비까지 다르고, 다리의 각도까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육관에서는, 너 자세가 너무 섰네? 하지만은, 다른 체육관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러시아 코치와 미국 코치 영상 찍은 거 있죠? 근데, 러시아 코치, 아마추어, 코치인데, 보시면은, 몸이 확실하게 서 있죠? 서 있는 데다가, 체중이 약간 뒤로 빠진 이런 모습. 그런데 미국 코치는 체중 앞으로 얹고 그리고 확실하게 숙인 모습.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연결된 두 번째가, 같은 체육관에서 같은 동작을 배워도 사람 신체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다르죠. 어떤 체육관에서 뭐 이렇게 허리를 숙여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굽혀 가지고 좀 모아주는 자세, 이렇게 숙인 자세 이렇게 배웠다 하더라도, 막 키가 크고 팔다리 길고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같은 자세라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확실히 굽혀주는데, 이런 자세가 나오죠. 사람 신체마다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상황을 본다는 거죠. 상황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초보자분들이 맨 처음에 링 올라가요.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자세가 이렇게 되죠. 아무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배웠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한 상태로 이렇게 막는 사람도 있는 반면, 분명 숙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주문이 숙여, 고개 숙여, 뭐 허리 숙여, 몸 숙여.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몸이 뒤로 빠져있고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주먹이 날라는 게 무서우니까, 이게 날라는 게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그 무서움의 실체를 보려고, 하지만은 보이진 않죠. 그런 실체를 보려고 어디서 무서운 게 튀어나올까, 그거 보려고 몸이 경직돼 있고 이렇게 서 있고 이런 자세가 나온 거죠. 하지만은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다르죠. 익숙한 사람들은 몸이 서 있어도 그 의도가 달라요. 왜냐면은 몸이 서 있는 사람들은 좀 넓게 올려. 넓게.
exhibition to get his physical, but again, I'm a professional athlete, I'm a professional fighter. That's my job, and my intention though is to defeat. For just that few seconds, I want to defeat Steve.지금부터는 되게 복잡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지금 막 뇌피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넓게 관망하는 상태에서도 이 상태를 근접에서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멀리서 거리 유지하다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되게 다양하죠. 거기다 스탠스도 몸은 서 있는데 다리 스탠스가 앉아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편 상태로 이렇게 가볍게 제자리에서 움직인다든지 지금 아까 전에 다리를 좀 벌린 상태에서는 좀 약간 스텝을 좀 움직이죠. 좀 이렇게 좁힌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는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억지로 구분해보자면은 몸이 약간 서있는 상태에서는 스트레이트 공격이 좀 편해요. 그리고 몸이 숙여진 상태에서는 훅적인 공격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고요. 이거 보시면은 아 이거 좀 구분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구분해버릴게요. 보시면은 몸이 약간 서있어요. 이 상태에서 직선형 공격이 편한 이유가 상대방을 보면서 꽂을 공간을 보면서 그리고 몸이 수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개운하게 날 수가 있어요. 몸이 이렇게 좀 숙여져 있으면은 몸이 이렇게 약간 쏠리기 때문에 좀 빠른 직선적인 공격이 좀 어렵거든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서 있는 상태로 가볍게 내기에는 좀 서 있는 상태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약간 좀 무겁게 나가지만은 펴 있는 상태에서는 좀 편하게 나가죠. 이거 약간 정찬성 선수 펀치 구분한 거랑 약간 좀 결합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버헤드 걸거나 하는 훅성 카운터 공격이 아닌 이렇게 대치 상태에서 바로 스트레이트 꽂는 공격에서는 약간 몸이 서 있는 자세가 자주 나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모드 보면서 내가 카운터를 꽂을 타이밍을 봐야 되니까 약간 숙이면 시야도 약간 좁아지고 전체적으로 좀 무거워지죠. 하지만 좀 편하게 서 있으면은 좀 바로 보면서 꽂을 그 타이밍이 잘 보이고 또 몸도 가볍게 나가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UFC를 잘 안 보지만은 좀 인상 깊게 남은 선수가 청리대 선수 보시면은 약간 서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보고 바로 딱 쳐버려가지고 카운터 KO 내버리죠. 하지만 몸이 서 있으면은 훅을 날릴 때 회전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끄는 형식의 훅이 자주 나거나 아니면은 둘러가가지고 몸이 흔들리는 이런 훅 모습이 자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몸을 숙여가지고 웅크러들면은 이제 훅성 카운터가 자주 나오고 훅적인 공격이 자주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약간 회피적인 부분에 적용돼요. 보시면은 몸이 서 있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앉아지면서 몸 전체를 수그리는 방어 동작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몸이 펴졌으니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왔을 때
뭐 상체도 수그리고 하체도 수그리면서 이렇게 앉아버리면 되게 늦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거, 상체, 하체 나눠가지고 반 접히듯이 하는 이런 회피 방법을 뭐 주로 쓰죠. 그런데 반면에 몸이 좀 숙여져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앉으면서 바로 반응해가지고 우리가 정석적으로 배웠던 더킹이나 리빙 자세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이런 형식의 약간 상체 하체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접는 형식의 회피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야나 카넬로의 스탠스가 그렇게 서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 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오야나 카넬로 첫 번째 경기 시작해가지고 첫 라운드 들어가가지고 취하는 자세 보세요. 그러면은 서 있는 자세 잘 안 나옵니다. 숙인 상태로 이렇게 대치하는 상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상황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거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잘 안 나옵니다. 숙인 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치해보고 상대방의 거리감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거리를 점점 맞춰가지고 펴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뭐 순간적인 카운트하고 싶다면 바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도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좀 붙었다면은 좀 이렇게 수그린 상태로 대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선수의 스탠스가 서 있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바라보는 나오야의 스탠스, 제가 바라보는 카넬로의 스탠스, 그걸 말한 거예요. 반대로 아닌데 카넬로 나오야 서 있는데 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분들은 서 있다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 상태로 따라하시면은 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네, 그걸 느끼시면 되는 거고, 저는 뭐 이렇게 다 근데 제가 제일 비겁하죠. 그냥 다 괜찮다 그런 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진짜로 스탠스가 서 있어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DK
DQ 한번 해볼게요. DQ 제가 뭐 DQ 복싱 안 배웠다 뭐 복싱 초보 뭐 선수 그런 거 영상 보시면은 DQ 몸이 서 있다 해가지고 되게 많은 비판을 하죠. 왜냐면 서 있으니까. 서 있고 거기다가 기본 스탠스도 서 있고 거기다가 공격할 때도 이러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체중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못합니다. 앞손은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뒷손이 중요하거든요. 뒷손이 스탠스 뒤쪽에 있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그 무게중심을 내가 가진 스탠스에서 버티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DQ는 그거 못하니까 스탠스가 뒤쪽에 있는 스탠스가 중간까지만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복싱 안 배웠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막 그냥 막 쏟아냈어요. 평소대로라면 약간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하는데 지금 거는 생각을 정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 마음대로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좀 평소보다 더 어눌해지고 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기가 보는 스탠스의 관점을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책 가서 인정합시다.